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박상민 박사님.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박상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로 뭐 집에서 책 보고 쉬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랬습니다. 아, 영화는 뭐 함정? 아, 함정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저기 한산 안 보고요.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 그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일본 침몰. 일본? 일본 침몰. 저팬? 그렇죠. 네, 일본 침몰이라는데 영화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히트가 됐고. 아, 그래요? 이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상당히 그 일본이 결국은 침몰해서, 네. 홋카이도만 남고, 아예 화다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을 강다로 대피하고. 아, 나 케이블 TV에서 본 것 같다. 저는. 아, 예, 그런 영화인데, 예, 예. 뭐 7부작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저는 좀 감동스럽게 잘 봤습니다. 조만간 또 오늘도 우리 주제가 기후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겠구나. 네. 거기다가 지진까지 오면은 더 하겠구나. 그다 화산 폭발하면 더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일본 놈들이 항상 외놈들이 한반도 침략 아 대륙을 올라 그러죠. 맞습니다. 네. 진을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죠. 실제 거기서도 한국에서도 한 몇 백만 명 받아요. 막 어느 나라가 받느냐고 뭐 연락을 하면서 미국에는 얼마 받았다고 중국에는 얼마 받았다고 한국 왜냐면 사람들 대피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중국에 가가지고 다시 제2의 일본을 꿈꾸는 그런 소설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임진왜란한테 호시탐탐 항상 네. 네. 이 일본의 그 DNA들은 네. 오늘 당장 집에서 사모님하고 네. 그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추석 연휴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첫 번째 주제가 개헌인데요. 네. 이게 지난 19일이었습니까? 네. 네. 아,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네, 국회의장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국회의장단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얘기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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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라는 좀 일어나라고 개헌 논의를 해야 긍정적으로 했는지. 근데 이제 이 대목에 우리가 이제 팩트가 뭐냐면은 네. 이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블랙홀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활용돼 왔던 것이 사실이죠. 네. 역대 정부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게 개헌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찬성 반대의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야의 정권 교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정치 변화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우리는 이제는 제7공화국을 여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제왕적인 대통령제만큼은 어떻게든 바꿔내는 그런 개헌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낼 때가 딱 지금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다수 국민도 동의하고 있어요. 아니, 박사님, 그 네. 청와대도 나왔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나왔잖아. 아, 네. 제왕적 대통령 얘기한다고.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네. 웃음이 안 나왔는데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를 옮긴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죠. 뭐 안하무인 아닙니까? 대통령. 네. 뭐 검찰 앞세우는데 무슨 말 합니까? 법치 안 하는데. 아니, 그런데 신기한 게 아니 취임 지 100일 좀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무슨 개헌을 하겠다 그래요. 아, 그 대목은 이거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논자입니다. 이전에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 논자였고요. 국회의장들은 다 개헌 논자였어요. 그 절박하거든요. 국회를 열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국회만큼 이렇게 무기력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의회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미국의 연방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들이 결국은 개헌 논자가 돼가지고 계속 네. 개헌을 주장하는데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게 개헌 논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긍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개헌이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 여소야대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네.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헌이 된다고 하면은 2026년이요. 그때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아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개헌을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지방선거가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된 중간 선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거를 두 번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달 봐준 뒤에 지방선거 치르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지방선거 하는데 지방선거 야당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주기를 딱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면 돼요.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요?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할 수 없다 한 표. 하지 않는다 한 표. 가능성은 있다.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가 1년 정도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음 총선 때 승부수를 던지면 오 이거 괜찮은 그림이에요. 오 이거 국민의힘 한번 해볼 만하네. 근데 국민들이 개헌론에 대해서 네. 그렇게까지 호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면은 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데 제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이 권력 구조상에서 필요하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권한이 워낙 강하니까 네. 국회에 좀 나눠줘서 네. 좀 서로 간에 잘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 분권이 대통령제처럼 내각제는 뭐 못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는 아직까지는 네. 해봤고 어렵죠. 국회의원들 뭘 믿어요? 어떻게 내각제를 네. 네. 자기들 나눠먹게 지짬짬해하고 일본처럼 네. 그런데 과연 개헌론을 들고 나온다 해서 과거처럼 제 생각에는 블랙홀이겠느냐. 물론 개헌을 해서 좀 권력을 나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짬짬해서 국회의원들 좀 더 재미있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찬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야가 네.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네. 여야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대목을 아주 좀 전략적인 포인트로 보자. 다시 말하면은 민주당에서 이전에 이재명 의원도 지난 대선 때 개헌에 동의를 했고 네. 또 김진표 의장도 하고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처음에 4년 중임제로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이 주도권만큼은 그러니까 7공화국을 여는 문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준비를 해놔가지고 국민적인 공론을 만들어 나갈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한테 압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이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민주당판에 전국 주도권을 낼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쁘지 않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서 그런 걸 주도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연봉도 깎고 그리고 특권도 폐지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소환제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제어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집적성, 집적적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 같이 들어가야지 저는 못 믿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국회의원들 거의 기득권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재선만 돼보세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네네. 전화도 안 받아요. 여관에서. 아, 네? 안 받으시던가요? 아니, 뭐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욕하는 뭐 플랫폼까지 만들겠다고 얘기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대리인인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화, 특권화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권력을 나눠준다?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저는 개헌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 질문사항인데 이게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일부 기득권 국회의원자들하고 윤석열 권력 핵심들하고 짬짬해갖고 이거 내각제로 해갖고 서로 간에 짬짬해서 위기도 모면하고 또 기득권도 연장하고 이러한 우려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우려는 있지만 높지는 않고 이 대목은 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에 처한 국정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로 분명히 검토되고 있을 거예요. 네, 아. 분명히 검토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임기 1년을 단축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7공항을 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2026년에 개헌하자고 할 때 민주당에서는 뭐 짬짬이다 반대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이 개헌이 갖고 있는 이 미래 가치가 워낙 크다는 거죠. 지지율 한 10% 떨어지면 그런 카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판에 그냥 무조건 찬반이 아니라 개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나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얘기하면 이 개헌 정국도 결국은 야당이 주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먼저 이거를 의제로 던질 경우에는 더 의미 있는 카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마냥 찬반을 뛰어넘어서 좀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억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말기에 개헌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기 없고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거는 인기도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는 지도자가
인기 없고 국민의 신뢰도 받고 있지 못한 국회에서 개헌론을 주장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박근혜 개헌론을 했다가 완전히 그 다음에 탄핵당하죠. 아, 그것이 말로 꼼수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뭐 1년 임기를 던지겠다 해서 개헌을. 그럼 국민들이 너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남은 임기 다 채워서 가려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헌하면 그 대통령은. 아니 제 얘기는 임기 5년 문제에 있어서 못 채운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아 네. 한 2년 하다 그만둬야 되는데 4년이나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나옵니다만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은 진짜 아니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특권화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여기 있습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부터 버려놓고 국민들에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헌론 얘기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 네.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국민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또는 권력의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우리한테는 7공화국에 여는 올바른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점을 준비를 하자는 거죠. 공천제도도 이제 바꿔야 되고요. 바꿔야 되고, 네, 네. 뭐 지역구에서 한두 번 해먹으면은 계속해서 공천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마르고 닳도록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거 네, 네. 이런 공천 문제부터 해야 선거제도 문제도 바꿔야 되고 선거제도 문제 그리고 네. 또 이제 지방선거원에 대한 공천제도. 네. 아니, 구의원, 시의원은 완전히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신부름꾼 아니에요? 네, 네. 네. 완전히 종이죠, 종, 머슴. 네. 네, 그런 문제부터 다 같이 나가야, 제 생각에는. 네. 개헌론도 같이.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개헌 그렇죠. 문제를 보자. 예,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우리 장 PD님, 좀 요건 좀 댓글 좀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헌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떤 개헌이냐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각제는 반대가 우세하고요. 네. 봄의 왈츠님 같은 경우에는 또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셨어요. 실력이 없으니 판세를 바꾸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카라님, 김은혜 홍보수석, 경찰이 조사하겠다는데 검찰들로 에워싼 윤정부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나요? 라고 의문을 던져주셨고요.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응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인내천님,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 박사님의 정곡을 찌르는 뉴스비평 듣고 싶습니다. 서연아님, 윤석열과 김건희가 천공, 구구 유튜브만 보니 그 모양이죠.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더 이상 뭉개고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상현 박사님의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 예. 네. 이제 거의 광주 전남에서도 네, 네. 네.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어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거 이재명 의원이 이제 광주 전남,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 기반 중에서는 핵심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고요. 우리나라 민주화에 선봉했었던 지역에서 민주당과 같이 궤를 같이 해왔는데 그쪽의 민심은 어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번에 봤더니 뭐 여전히 그냥 압승이었습니다. 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가 79.02%, 네. 79.02%. 박용진 후보는 20.98% 얻었고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8.58%. 박용진 후보는 21.42 했습니다. 네. 참고로 박용진 후보는 전북 호남 출신입니다. 아, 전북이에요? 예, 호남이고 이재명 의원은 경북입니다, 그죠? 네, 경북 안동. 예, 전혀 다른 곳인데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건 어떤 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이재명 후보는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 확대명이라고 거의 흔히 하는 거죠. 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봐도 네. 충분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뭐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론에서는 이전에 이낙연 당대표가 됐던 데의 득표율을 넘어설 것이다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넘어. 그때는 네. 이낙연 대표 때만 60.78%였어요. 아, 60.78%. 지금은 70%를 분명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박사님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의미가 뭐냐를 네.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전화를 많이 해봤어요. 네네. 호남에 있는 아, 취재하셨어요? 취재보다도 아는 그 뭐 몇몇 사람들이 아. 정치인들일 수 있으니까 예. 얘기하는 그 주변에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석패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다. 석패. 대선에서 아. 0.73% 진 거에 대해서 통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통화를. 그것이 의외로 그게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특히 젊은 층에서도 많답니다. 그게. 네, 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데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 측면 하나. 두 번째 배경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볼 때 민주당에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위기를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역대급 강력한 리더십이 이번에 발휘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묻지 마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호남에서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시기가 맞물리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인 인물이거든요. 네네. 별로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저도 그런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 예.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바라볼 때 왜 민주당이 강해져야만 하는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유고. 네네. 세 번째는 기존의 주류 친문계에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친문계가 길점력이 없다.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친문계가 다수가 결국은 지금의 대세론을 따르고 있더라. 아,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계가 아니거든요. 당내에서도 비주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세 가지 점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가 쏠리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그런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쭉 설명해 네네. 주신 것 같아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럼 환경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한 50%다 그러면은 환경적 요인이 주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78, 79, 80까지 가는데 그럼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감도와 선호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네,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재명 네.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네. 저는 저 최소한 이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정치 역량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인물이다. 네. 검증된 인물이고 검증된 검증된 인물이고 네. 우리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신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화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던져진 화두를 풀어낼 수 있는. 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혁신이 필요하다면은 그래도 이재명 의원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공감대가 결국은 이재명 의원 개인에 대한 선호도로 저는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백낙천 선생은 제2의 김대중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2의 김대중. 네네. 네. 네. 호남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확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한겨레 신문도 제가 봤는데 계속 그 얘기를 언론에서 그 꼬투리 잡던데 뭡니까 그 투표율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어느 언론에서는 뭐 분당이 돼서 다른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 투표율 갖고 그 호남이 또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저조하다. 네.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도 뭐 역대 당 선거에서 예, 예.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나요? 이제 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네. 지역보다도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호남이 외면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호남에서는 이 판은 이미 게임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큰 게임은 끝났다고 본 겁니다. 관심도 놓고 따짐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굳이 내가 투표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봤기 때문에 그게 동의를 한 것이죠. 이재명을 반대하고 싫으면은 나가서 투표했겠죠. 투표했겠죠. 박영진 찍었겠죠. 그렇겠죠. 예. 다만 이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호남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 호남의 지지가 없이는 사실은 민주당이 힘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남에 가지고 호남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더 강력한 리더십 또는 계획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야 호남 지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36%가 37%잖아요. 네. 그 투표율이. 네네. 그게 그게 역대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저조한 그러니까, 투표율인가요? 그러니까 호남의 다른 민주당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럼 좀 그걸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방향이 잡혔으니까. 제 얘기는 다른 지역은 그럼 몇 퍼센트? 한 40몇 퍼센트밖에 더 됐어요? 그렇죠. 차이가 네. 별로 안 나는데 그걸 갖고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말이죠.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이재명은 잘해야 된다 앞으로. 그 꼬투리 아닙니까 그거? 아, 네. 그렇게 7, 80%를 얻게 되는 당원들과 여론조사도 거의 뭐 79% 나왔는데 네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민심과 당심에 대해서 분석하고 네네. 왜 이재명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지 미우면은 뭘 봐도 미운 겁니다. 아니 그래야지만 그게 언론이죠. 네네. 그게 자기네들 프레임들을 해갖고 이재명이 당대표 돼도 뭐 힘들 것이다. 네네. 뭐 잘해야 된다. 네네. 저희가 이 사설을 가끔씩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교감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은 언론사에서 나오는 사설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냥 사설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이 사설도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사님이 이렇게 해줘 저희가 핵심만 짚어내는 대목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전국도 찬성도 반대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국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신문에는 그게 사설인데 사설마저도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것 바로 우리 언론 시장이 지금도 너무도 왜곡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엉터리 수준을 넘어서 자기들이 프레임을 짜. 그렇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네. 왜곡시키고 곡해하면서 네. 자기네들 주도로 해서 프레임을 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결국은 민심에 의해서 다시 지배당해. 네. 네. 얼마나 이재명 안 된다 그랬어. 네. 안 된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당대표 되잖아요. 네. 아, 이재명에 대해서 선호도를 떠나서 이 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해. 그러놓고서 자기네들이 이재명 안 된다 그랬다가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되니까 투표율이 낮아 이렇게 또 꼬투리를 잡아. 네. 모든 언론이 다 그래요. 네, 네.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네. 그럼 뭐 자기네들 프레임대로 안 맞으면 자기네들 끌고 가는 프레임대로 안 가면 나쁜 정치인이야? 네. 서울의 소리만 제대로 된 소리 내면 됩니다. 아니야, 서울의 소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네, 아, 네, 네.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네, 네. 아니 왜 정확하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분석하고 해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끌고 가면은 그 프레임들을 안고 민심이 안 오면 또 왜곡하고 국회하고 여기도 언론에 한번 보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이 언론을 네. 보면은 하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네네. 그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이회창 길을 간다는 언론 심 칼럼도 있고요. 이회창. 이회창. 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네. 읽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보선 당선과 당권 장악 등의 스케줄을 보면 이해찬과 이재명은 닮은 꼴이다. 사보 리스크 또한 가족의 도덕성 논란 등으로 외연 확장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재명 석패 징크서 이해찬 길 가게 될까? 가기를 바라는 듯한 이걸 칼럼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전혀 동의할 가치도 없는 읽을 가치도 없는 걸 칼럼이라고 내놓고 있고 또 하나 뭐 다른 신문에 이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놔두세요. 네, 맞습니다. 시간도 우리 아까운데 네. 말이지 귀중한 시간에. 네. 자, 세 번째 주제도 우리 박성민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잡으신 주제 네, 같습니다. 네. 기후 위기의 선물이죠. 네. 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과 중국에서 이 강가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니까요. 문화재급 유물이 줄줄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이건 설명도 좀 해주시고 네,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 네. 중요한 논제 같아요. 네, 네, 지난 주말에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대목인데 네. 예, 지구 유럽에서는 우리는 115년 만에 폭우 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럽에서는 몇 년 만에 거의 500년 만에 가뭄이 왔답니다. 500년 만에 가뭄. 네, 네. 이게 뭐 말로 들어도 뭐 500년의 가뭄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런 게 천년 이상 물에 잠겼던 고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선사 시대에 돌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네. 체코에서는 이른바 기근사 헝거스톤 물이 낮아지면은 올해 몇천 명이 굶어 죽고 있고 곡식이 없다 기록하는 그것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보여요.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는 내가 보이면은 통곡하라 이런 글이 다시 드러나고 있고. 이탈리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정말 좀 이상, 이탈리아에서는 그 티베르강, 로마에 흐르는 강이 티베르강이거든요. 티베르강에는 네로 황제가 근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발견됐어요, 드디어. 그래요? 이 다리가 어머니, 아그레피나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다리가.
고대 박물관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웃지만 웃을 수 없는 대목이거든 사실은. 이것도 지금 드러났고. 네. 노르웨이에서는요 빙하가 녹으면서 철기 시대 양털 옷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나? 철기 시대 양털 옷 이게 지금 무슨 소설 같잖아요, 그죠? 고고학자들 밥.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로마 시대의 샌들도 발견이 됐어요. 네. 로마 시대 2000년 얘기입니다. 그때 샌들이 발견됐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또 프랑스에서는 정보 위기 대응팀이 가동이 돼가지고 100곳이 넘는 마을에 지금 식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 마실 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중국 서천성에서는 네. 양쯔강 유역이 가뭄이 돼서 불상의 세계가 발견이 됐습니다. 500년 전 이런.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네. 말 그대로 이제 기후 변화의 탓인데 우리가 이 기후 변화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는 폭우도 사실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15년 만에 폭우 왔습니다. 기후 변화 수도권만 폭우 오고 네. 남부 지방에는 해가 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기후 변화의 이제 위기라는 것이고 또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가뭄이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후 재난에 대한 안전이 일상화돼야 된다 생각을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뭐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 식량 문제는 경제 문제고요. 이런 건 뭐냐면은 결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못하는 식량의 안보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쌀이라든지 모든 곡물들이 대부분 수입 아닙니까? 당장 수입하는 나라에서 네. 식물 생산이 안 돼버리면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져 버려요. 말 그대로 식량이 정말로 안보가 되는 더 나아가서 경제의 기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원을 통해서 무슨 뭐 헝거스톤이 발견이 되고 무슨 뭐 빙하가 녹으니까 샌들이 발견되고 이것도 우리가 참 뭐 나름대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일수록 사실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거든요.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북부지방에서 물이 많고요. 산이 높고요. 산이 높고 또 산도 이 악보다는 토가 많아요. 흙산이 네. 많습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1년 내내 물이 쏟아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동시에 물 부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식량 부족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해서 전 세계가 이런 어떤 재앙에 갈 때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아리백이라든가 말이죠. 네네. 뭐 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볼 타이밍인데 이걸 무조건 경제성만 봐버리면은 우리도 유럽처럼 어느 순간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더 큰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축복을 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제 박사님께서 강조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니거든요. 네, 네. 우리 후손들의 생존 문제, 네, 지구의 네. 생존에 대한 이런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내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네. 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좀 하세요. 예? 네, 그런 예.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최근에. 근데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 고민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제가 너라고 한 거 아니니까. 아, 알겠어요. 최근에 미국 페로시 하원 의장이 네. 대만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세계 탄소 배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맞아요. 두 나라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페로시가 대만을 가는 바람에 대화도 안 되고 있어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의 후유증이 이렇게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문제가, 기후 위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문제도 결국은 인류가 스스로 재앙을 만드는 것이다. 제발 이런 걸 뛰어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알겠습니다. 재인식이 절박하고 우리 한국이 좀 앞장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박성민 뉴스 클래스 마치겠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